토끼를 만나면 토끼띠가 팥살이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깨진다 살이 들어와 있어요. 토끼띠가 토끼를 만나는 거는 좀 조심을 해라. 의충살이라 그래서 의견 다툼이 많아라 소리가 나와. 토끼띠하고 토끼는 미워하는 살, 갈등을 하라는 수가 들어와 있어요. 원진살이라 그래서 탓을 하는 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육합이라 그래서 토끼띠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이번 시간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2023년에 네네. 만나면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 띠궁합.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 띠궁합은 일단은 네.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 띠궁합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개면년에 내년에는 23년도 개면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토끼띠 해가 들어왔다. 네. 그래서 토끼띠 해는 말띠를 만나면 토끼띠가 네. 말띠를 만나게 되면 팥살이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깨진다 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토끼띠들이 말띠는 만남은 조금 꺼려해야 된다. 만나면 처음은 좋으나 의견이 주관주 때가 주장이 잘 안 맞아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끝에 결과는 좋지가 못하다. 그래서 토끼띠는 내년에 토끼띠 개면년에 23년도잖아요. 네. 그래서 토끼띠는 말띠를 조금은 꺼려해야 된다. 만남은 안 된다. 현재 만나고 있는 분들이 2023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고 한보 뒤로 물러나서 양보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의견을 중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만나라. 그래서 토끼띠하고 말띠는 안 맞다.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토끼띠 해에 개면년에 토끼띠가 들어왔으니 23년도에 토끼띠가 닭띠를 만나는 거는 좀 조심을 해라. 이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묘유충살이라 그래서 서로가 의견 다툼이 많아라 소리가 나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의사소통이 조금 잘 안 돼. 그래서 서로가 세력 다툼을 해서 서로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조금은 의견 다툼이 조금 많아서 연애할 때는 의견 다툼 있는 거를 연애할 때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추천하지 않는다. 토끼띠 해에 닭띠는 토끼띠 해에 토끼띠와 닭띠는 그래서 궁합적으로는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권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 띠궁합 부분을 이제 재미로 요즘에는 뭐 타로도 보고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우선에 젊은 감성으로 인해서 좋은 기분 상태로 좋은 감정만 갖고 만나기 때문에 뒤에 길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자손을 낳고 살아가는 인생을 길게 본다면 나하고 의견이 잘 맞나 또 조율이 잘 되는가 또 나하고 주간에 색깔이 잘 맞는가를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묘신 원진살이다 그래서 토끼띠하고 원숭이띠는 서로가 불평불만을 갖는다 그래서 미워하는 살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저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갈등을 하라는 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그렇게 만나게 되면 원진살이라 그래서 뭐가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상대방 탓을 하는 수가 들어가 있어요. 토끼띠하고 원숭이띠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연애하고 만날 때 끝에 나이가 먹어서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살지는 알자 아니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냥 좋은 감정 에너지가 분출이 되니까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좋은 마음만 좋은 점만 보니까 그렇게 같이 연애할 때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근데 결혼해서 살면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제 현실에 눈을 뜨고 또 삶에 금전적인 유무 또 자손을 키우면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살면서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계속 이제 눈에 띄게 되잖아요. 단점이 계속 눈에 띄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때는 원망하는 살, 미워하는 살을 갖고 있다. 그래서 토끼띠하고 원숭이띠는 궁합을 추천하지 않아요. 이것도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이 남녀, 남남 상관없는 건가요?
남녀 간에는 부부로 나중에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로 살잖아요. 특히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동업관계나 이렇게 동업관계로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처음엔 뜻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가지고 같은 뜻으로 펼쳐가고 가지만 가다가 보면은 서로가 의견이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색깔을 갖고 서론, 본론, 결론, 목적지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면 뜻이 엇갈린다 그런 의미의 뜻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토끼띠는 이 앞에 말씀해 주신 띠가 좀 안 맞다. 네네네. 닭띠, 말띠, 또 원숭이띠, 또 하나 쥐띠도 안 맞아요. 토끼띠하고 쥐띠는 물의지형이다. 그래서 서로가 처음에는 좋아서 죽고 못 살아. 근데 나중에는 살다가 보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하면서 서로 못 믿어서 의심병이 생기는 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의처증, 여자는 의비증이 생기기가 좋은 띠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아요. 토끼띠하고 쥐띠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게 2023년에만 좀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 내년에는 개묘년이니까 토끼띠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평생 적용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부부의 인연으로서 만나면 평생을 살아야 되니 궁합적인 부분에서 뜻이 조금 잘 안 맞는 띠이니 가급적이면 조금은 피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토끼띠가 노술 합이다. 그래서 돼지띠도 잘 맞는 궁합이고 그 다음에 또 토끼띠가 개띠도 잘 맞는 궁합이에요. 그리고 양띠도 잘 맞는 궁합이고 근데 그 중에서 육합이라 그래서 토끼띠는 개띠하고 합이 잘 들어있어서 뜻이 잘 맞다 그래요. 아 그럼 토끼띠랑 개띠랑 최고의 궁합이네요. 네네네. 합이 잘 맞아요. 그리고 돼지띠도 잘 맞고 양띠도 잘 맞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은 아무리 띠가 잘 맞다고 해도 의사소통을 할 때 그래도 주거니 받거니 색깔이 조금은 주체성이 조금 잘 맞아야 되겠죠. 잘 맞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대화를 해보면 나하고 색깔이 맞는가 또 목적지에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정 문제가 있을 때 서로가 소통하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풀어나가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띠의 합이 아무리 잘 들었다 해도 그런 부분이 잘 맞는가 확인을 해보기를 권장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안 맞는 띠들은 될 수 있으면 조금은 피해서 만나라. 그렇다면은 이미 만나고 있어요. 이 안 좋다고 했어요 분명히. 네네네. 앞에 말씀 말띠, 원숭이띠 네. 그리고 네. 아까 개띠. 아 말띠. 개띠는 육합이 들어서 합이 잘 맞아서 서로가 도론도론 돈이 있든 없든 의사소통이 잘 된다. 네. 근데 이제 토끼띠하고 닭띠는 부딪힘이 있어서 가끔 한 번씩은 의견이 다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로 내가 평생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양보를 하고 이 사람한테 져줘야 되겠다. 이 사람 의사 표현을 내가 존중을 해야 되겠다. 처음과 끝이 마음이 변함이 없이 할 사람이 아닌 이상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네. 삶은 현실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좋은 점도 나중에 살다가 보면 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동안에 못 봤던 것들, 단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같이 살다가 보면 안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단점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좀 조심을 하시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네.